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어울리는 커플들을 보고 우리는 케미 쩐다, 케미 돋는다 등의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케미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케미는 케미스트리 약자로 남녀 간의 끌림이 화학 반응에 기인한다 하여 붙게 된 말입니다. 화학, 일상 속의 말이 화학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니요. 여러분들에게 화학이란 복잡한 수식들이 뒤섞여 있어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학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화학이 낯설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낯선 화학을 여러분들께 익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대되신다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화학 성질은 바로 동소체입니다. 동소체? 동치미도 아니고 동소체란 대체 무엇일까요? 동소체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자가 결합한 배열이 달라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띠는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동소체로 탄소와 다이아몬드가 있죠.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죠. 흑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연필심과 샤프심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이 흑연이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가장 받고 싶어 한다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색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시커먼 흑연과 투명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니.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쉬운 예를 위해 이 동소체를 사람에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왜 개개인의 사람이가 다를까요? 모든 사람이 같았다면 저도 김태희처럼 예뻤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도 김태희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격을 가지고 튼튼한 내장기관을 가지는 것처럼 신체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도 김태희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두 다른 이유는 신체 구성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저와 생김새, 하는 생각이 모두 다르죠? 그 이유가 바로 신체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차이입니다. 이 생물적 사실을 화학의 동소체와 비유하면 동소체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모두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고 동소체가 결합한 화학 원자 배열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가 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 다르다는 것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의 세계, 생물로서의 인간의 세계,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의 세계에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화학, 평행, 인간. 평행한 두 직선 또는 두 물체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화학과 우리 사회가 결코 만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화학에서는 같은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혜민 스님을 보면 스님은 어떤 명상을 하세요? 하루 중 몇 시간이나 수행을 하시나요? 라고 묻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혜민 스님을 보면 스님은 지금 어느 절에 계십니까?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사회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을 하는지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를 말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을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학벌과 고스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 다른 동소체임을 모르고 다 같은 원자이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개성을 무시한 채 억지로 고열과 고압의 상태에 밀어넣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본래 그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개성에 맞게 성장했으며 그 개성을 발전시킨 사람들과 자신의 개성을 무시한 채 자신을 억지로 고열과 고압의 상태에 밀어넣어서 변화시킨 사람들 중 누가 더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상대로 본래 그 개성을 가지고 그 개성에 맞게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목적을 향해 자기 자신을 바꿔가면서까지 달려가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를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직업 귀천의식이 한 가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벽돌공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벽돌공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벽돌공과 같은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사회 또한 덴마크 사람 노동자들과 의사와 같은 직업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덴마크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한 이 공부도 하나의 개성이라 교육받고 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부끄러울 이유도 무시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되돌아와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화학, 평행, 인간. 간단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에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Y절편을 조금씩 이동시키다 보면 두 직선은 일치하게 되죠. 화학과 우리 사회가 일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을 바꾸며 Y절편을 조금씩 이동시키다 보면 화학과 비슷한 세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구성 원소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개개인이 가진 개성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개성을 가지고 그 개성에 맞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사회인식이라는 맞지 않는 옷에 여러분들을 너무 구겨넣지 마세요. 감사합니다.